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초등학생 4명이 실수로 아버지의 차에서 발견한 약을 사탕으로 착각하고 먹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10일 발생했습니다. 지역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소년 4명이 이뽕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요. 그렇지만 한 소년은 이것이 쓰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. 반면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. 대틱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약을 소지한 사람은 이 소년들 중한 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. 그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클럽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. 그는 항정신성 약한 알당 33.66달러, 한화 약 34,000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. 파티가 끝난 이후 이 아버지는 이 약을 집으로 들고 왔으며 차 안에 남겨두었습니다. 재수없게도 그의 2살짜리 아들이 차 안에서 놀다 초록색 알약을 발견했으며 이게 사탕이라고 생각한 2살짜리는 8살짜리 형에게 이걸 주었으며 이 형도 이게 사탕이라고 생각해 친구들 3명과 이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. 4명 중 3명은 이 약을 삼켰지만 한 명은 이게 쓰다는 이유로 뱉어냈다고 합니다. 약을 먹은 이후 소년 3명은 두통을 느껴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. 현재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에 구금되었으며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.